북극 한파의 영향으로 강추위가 나타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 경보와 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네, 오늘 아침 서울의 체감온도가 영하 22도를 밑돌았는데요. 이번 강추위는 내일도 이어지면서 서울이 영하 15도까지 내려갑니다. 한반도 한파 상황과 그 영향, 맹소영 웨더 커뮤니케이션즈 대표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서울도 올 겨울 들어서 첫 한파 경보가 발령이 됐고 지금 전국 곳곳으로 한파 주의보, 한파 경보가 발령 중입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기상청은 특정 기상 현상에 대해서 좀 재해가 우려될 것으로 보일 때 이제 매년 그 기준이 매년은 아니더라도 이제 격상에 대해서 기준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여러 재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일 때 그 특정 기준에 맞게 주의보와 경보로 발표를 합니다. 아무래도 주의보가 경보보다는 좀 한 단계 단계가 좀 낮은 그런 상황인데, 근데 한파 주의보는 다른 일반적인 기준과는 좀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폭염특보 같은 경우에는 더위의 강도에 따라서 주의보와 경보로 나뉘는데 한파특보의 경우에는 추위가 어떤 형태로 다가왔느냐에 따라 나눠지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 기준은 전날보다 아침 최저기온이 10도 아래로 떨어졌고 이 기온 자체가 3도보다 낮은 데다가 평년 이맘때 기온보다 3도가 낮을 때를 내려지는 건데 예. 이 말은 즉 한파가 갑작스럽게 찾아왔을 때 내려지는 주의보. 그러니까 지난번에 주말에도 한 번 더 추웠었거든요. 그때 내려진 주의보의 기준은 아마 이 기준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번에 내려진 한파 주의보의 기준은 영하 12도 이하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일 때. 그러니까 이 말은 강추위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기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년 중에 가장 추운 이제 시기인 1월 달에 가장 많이 내려지는 그런 기준인데요. 경보는 이보다 더 심한 영하 15도 이하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일 때. 오늘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도 영하 15도 아래, 내일도 그렇고요. 예. 모레도.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강추위의 지속성과 강추위의 강도에 따라서 내려지는 거고 마지막은 굉장히 주관적인 거죠. 그러니까 막대한 저온 현상으로 피해가 야기가 될 때 내려지는 경우는 보통은 한 3월, 4월 꽃샘추위 내릴 때 이 정도의 네. 기준치까지는 아니지만 좀 대비가 필요할 때 내려지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날씨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추울까 하실 텐데 지금 원인으로 꼽히는 게 북극발 한파입니다. 그런데 이 북극 한파가 한반도를 이렇게 직격하는 것도 굉장히 좀 이례적이다라고 하던데요. 아무래도 이 북극발 한파라고 하는 거는 북극의 공기는 북극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 북극에서 물론 한반도 쪽으로 찬 공기가 새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도 겨울철에는 3한 4온이라고 해서 4일 따뜻하면 3일 정도는 추운 날씨가 나타나기 마련인데요.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북극의 영하 30도 이하의 찬 공기가 직접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좀 흔한 일은 아닙니다. 다만 북쪽의 한기가 새어 나오는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지만 이 날씨라고 하는 것은 공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지상에서부터 상층에 한 10에서 11km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그 고도까지 가득 공기가 지구 주변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 공기는 수평적으로 그리고 수직적으로 굉장히 입체적으로 우리는 이제 전 지구적으로 이제 영향을 주면서 날씨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보통 한기에 영향을 주는 그런 공기는 지상으로부터 한 5km 이상의 상공에 찬 공기가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직접적인 한기가 내려온 것은 좀 크게 한 세 가지 원인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일단은 우리나라 북동쪽에 캄차카 반도 부근에 저지 저기압이라고 해서 저기압인데 움직이지 않고 좀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그 저기압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일단 1차적으로 찬 공기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끌어내린 찬 공기가 동서 간으로 흘러가지 않게 한반도에 갇혀서 오랫동안 머무르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랄 산맥 부근의 고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앞에서 찬 공기를 끌어준 데다가 뒤에서 찬 공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형태의 기압 배치가 형성이 되면서 굉장히 좀 이례적으로 우리나라 쪽으로 계속해서 한기가 좀 남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12월 달에 막강한 한파가 찾아왔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렇게 겨울철에 이상 한파가 찾아올 때 거의 지금과 유사한 기압 배치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서해안 중서부 지역 그리고 제주에는 폭설이 내리고 있거든요. 눈은 어느 정도까지 더 내리는 건가요? 지금 이들 지역에 40cm 이상의 적설을 기록한 곳이 많은데요. 예. 지금 계속해서 눈이 내리는 지역에만 계속 눈이 쌓이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40에서 많게는 60cm 이상의 눈이 모레까지 내렸다 그쳤다 강약을 강복 반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눈은
날씨가 좀 풀리게 되면 기온이 좀 올라가게 되면은 녹고 쌓이고로 반복하기는 하겠지만 지금의 날씨 상황으로는 거의 내린 눈이 그대로 쌓이고 예. 얼어붙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주말까지 눈이 많이 내리는 서해안 지역과 제주도 지역에서는 폭설에 대한 계속해서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좀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면서 한강도 좀 얼어붙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이 한강의 결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 따로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뭐 우리 집 앞에 하천도 좀 얼 수도 있고 하기는 하지만 예. 기상청에서 공식적인 기록에 관측을 하는 곳들이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 기상기구에서 지정을 하는 그런 기상관측법에 해당되는 조건들이 갖추고 있는 그런 지점들을 지정을 하는 건데요. 예. 특히 한강 같은 경우에는 한강 대교 남단 두 번째 교각에서 네 번째 교각 사이 상류의 100m 구역을 결빙이 됐을 때를 올해 한강이 결빙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 두께가 몇 센티미터 이상이 돼야지 한강이 얼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은 없고요. 이 얼음으로 인해서 좀 강물이 좀 보이지 않을 정도의 얼음이라고 하면은 올해 한강이 결빙이 됐다라고 하게 됩니다. 보통은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인 상태가 4일 정도 유지가 될 때 그리고 낮 최고 기온도 영하의 기온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될 때 그때 좀 한강이 얼어붙기 시작을 하는데요. 지금 최근 이어지는 한파의 날씨의 조짐을 봤을 때 지금 한강 그 교각 하단에는 좀 고드름들이 좀 얼어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예. 한강이 이제 조만간 이 날씨 상태가 좀 한 2, 3일 정도 더 이어지게 되면은 이 한파로 인해서 한강이 결빙될 그런 조건들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북극 한파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던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2월 25일에 한강이 좀 결빙됐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 자, 지금 고드름 제거 민원도 증가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수도 계량기 동파도 좀 이렇게 좀 추운 날씨가 계속되면 좀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막기 동파를 막기 위해서 물을 좀 졸졸 흐르는 정도로 틀어놓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 이게 물을 어느 정도 틀어놓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도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거든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보통 이제 최근 들어서 좀 이런 정보들이 공유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예. 일 최고 최저 기온이 0도에서 한 10도 정도의 사이, 0도에서 영하 10도 정도 사이일 때는 종이컵이 45초 안에 좀 채워지는 정도. 그러니까 줄줄줄줄 흐르는 그런 속도보다는 좀 똑똑똑똑 떨어지는 속도가 좀 빠른 속도로 떨어질 때가 보통 한 45초 안에 일회용 종이컵이 좀 찰 정도의 속도라고 하는데요. 예. 이렇게 0도에서 한 영하 10도 정도 사이일 때는 이 정도로 좀 물을 지속적으로 틀어줘서 동파 사고를 예방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중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영하 10도 이하인 상태가 아침에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데 예. 이런 한파 경보의 기준급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영하 10도에서 영하 15도 아래의 기온 유지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좀 더 빠른 속도, 좀 물의 흐르는 속도가 좀 줄줄줄줄 흐르는 33초 안에 일회용 종이컵이 가득 찰 정도의 속도로 좀 채워주는 정도의 동파사고로 막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일부 분들은 이렇게 수돗물을 좀 틀어놓으면은 수돗물로 인한 좀 낭비라든지 뭐 비용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데 예. 이 정도의 그 물의 속도와 양으로 10시간 정도 흘렸을 때도 하루에 가정용 수도요금 기준으로는 한 300원 미만 정도의 요금이라고 하니까 걱정 없이 동파사고 예방을 위해서 좀 이런 행동들을 취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교통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나 블랙 아이스라고 불리는 그 도로 위의 살얼음. 자, 이 블랙 아이스로 인한 사고는 뭐 지난해, 그러니까 올 초였죠. 올 초에 발생했던 뭐 47중 추돌 사고 이것도 블랙 아이스 때문이었고 아무래도 연쇄 추돌의 위험도 있고 블랙 아이스가 또 눈에 잘 안 보이다 보니까 사고로 좀 이어지기 쉬운 것 같은데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특히 이제 블랙 아이스 같은 경우에 도로의 침묵의 살인자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좀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살얼음의 형태. 그러니까 거의 그 너무나도 얇은 그 얼음층이 도로의 아스팔트에 비쳐서 보이기 때문에 거의 젖은 도로 수준으로 보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블랙 아이스를 좀 자각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예. 특히 블랙 아이스가 형성이 되는 그런 좋은 기상 조건의 현상들을 조금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게 굉장히 좋을 텐데요. 일단은 비가 내렸지만 도로상에서가 영하의 그런 차가움을 가지고 있을 때 내린 비가 내릴 때는 비였지만 도로에 닿을 때 얼어붙는 보통 이제 어는 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겨울철이나 늦가을에는 서리가 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표면이 차갑기 때문에 차가운 곳에 수증기가 닿았을 때 바로 물을 거치지 않고 얼어버리는 그런 어떤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도로
중에서도 좀 그늘지거나 햇빛이 좀 비치지 않거나 기온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다리 교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른 도로보다 기온이 조금 더 낮기 때문에 이들 지역을 지날 때 블랙아이스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속도를 40km, 시속 40km 이하로 좀 서행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시간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온이 낮게 떨어지는 영상과 영화를 오가는 그런 상황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 이 블랙아이스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많이 늘어나는 시간대가 보통 밤이나 새벽 시간대입니다. 물론 네. 앞서 말씀드렸던 그늘진, 은달진 곳 같은 경우에는 낮 시간에도 생성이 되기도 하겠지만요. 이런 밤 시간이나 새벽 시간대, 기온이 낮을 때 좀 운전할 때도 굉장히 조심 운전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내린 비가 도로 안에 스며든 상태에서 기온이 떨어질 경우에도 블랙아이스가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상 조건을 하고 있을 때도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아이스에 차량이 지금 미끄러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좀 사고로 이어지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운전법이라는 게 또 따로 있을까요? 물론 이제 서행을 하고 차간 간격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길이 미끄러웠을 경우에는 예. 브레이크를 밟거나 그렇죠. 그리고 핸들을 돌리거나 하는 게 거의 반사적인 작용으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핸들의 방향을 미끄러지는 반대쪽으로 트는 것보다는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핸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돌려줘서 제동 거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긴 게 아니라 짧아지기 때문에 예. 핸들 조작을 최대한 하지 말고 그런 스핀 현상이 심화되기 때문에 미끄러지는 쪽으로 핸들을 놔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브레이크는 물론 이제 당황하시겠지만 브레이크는 한 번에 밟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나눠서 밟게 될 경우에는 이 도로의 얼음에 의해서 차량이 좀 미끄러짐으로써 나타나는 사고를 좀 최소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평상시에 좀 자각을 하고 계신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보온에도 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고 또 운전하실 때도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맹소영 웨더 커뮤니케이션스 대표와 날씨 이야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